안녕하세요. 첼로 선생님 김다솜입니다. 오늘은 초보자가 첼로 줄을 맞춰서 튜닝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첼로 줄을 맞출 때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핸드폰 어플과 튜너기를 사용해서 줄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튜닝 어플은 튜너 T1이라는 어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기계를 튜너기라고 하는데 종류가 다양해서 아무거나 써도 무관합니다. 먼저 튜너기나 핸드폰 어플을 악기와 가까운 곳에 놓아주세요. 제일 얇은 줄 A선 라줄과 그 옆에 있는 2번 줄, 레줄을 튜닝해 보겠습니다. 악기를 내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얇은 줄이 A, B, C, D, E 할 때의 라줄 A선입니다. 보통 이 알파벳 A, B, C, D를 알고 있어야지 튜너기에는 A, B, C, D라고 나오기 때문에 줄을 맞출 때 편안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A선 라줄 맞춰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헤드에 있는 줄감개를 돌려서 감습니다. 줄을 감을 때는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안쪽으로 팩을 넣으면서 줄을 감아줘야 되는데요. 누르는 힘 60, 돌리는 힘 40이 들어가서 천천히 힘을 주면서 줄을 맞추는데요. 그냥 맞추면 안 되고요. 잘 보면 여기 줄을 이렇게 한쪽 손으로 튕길 수 있죠? 줄을 튕기면서 음정을 들으면서 기계가 움직이는 것을 잘 봐주세요. 첫 번째 줄을 천천히 감아보겠습니다. 누르면서 자꾸 풀리기 때문에 누르면서 천천히 이렇게 나사를 돌리듯이 누르면서 스크류바처럼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다른 악기와 다르게 줄감개라는 게 있어요. 첼로 아래쪽에 보면은 브릿지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나사 같은 게 보이죠? 이런 거. 이 나사로도 줄을 맞출 수 있는데요. 미세 조절기라고 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줄이 내려가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줄이 올라갑니다. 보통은 위에 팩으로 줄을 감아도 되지만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미세 조절기 줄감개로 줄을 맞춘다고 생각해 주시면 더 편하겠습니다. 1학년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일 얇은 줄 옆에 있는 2번 줄, 레, D선을 튜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을 쭉쭉쭉쭉 따라가 볼까요? 위에 있는 팩이죠. 자, A선과 하는 법은 똑같아요. 60대 40으로 누르는 힘 60, 돌리는 힘40 해서 안으로 넣듯이 감아주세요. 바늘이 왔다 갔다 움직일 거예요. 뒤에 갈 때까지 바늘이 왼쪽으로 가면 줄이 낮은 것이고, 바늘이 오른쪽으로 가면 줄이 높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중간에 잘 맞춰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맞춰지면은 아래 줄감개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거나 시계 방향으로 감아줘서 음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맞춰주세요. 처음에는 그래프가 정중앙에 오는 것은 힘들지만 계속 해보면은 그 근사치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갈수 있는데 그 정도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러 번 연습해보면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튜닝할 때는 줄을 많이 끊었는데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우리 만나요. 안녕!